배열을 채우는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봅니다. 2차원 배열 A55의 원소의 1부터 25까지 원소 수가 전부 25죠. 1부터 25까지 번호를 매기는데 다음 그림과 같은 모습으로 저장해 준 알고리즘을 제시하라. 자, 1부터 25까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 2, 3, 4, 5 이렇게 바뀌죠. 일행에 관해서 열이 바뀝니다. 1, 2, 3, 4, 5. 그 다음에 6, 7, 8, 9. 이번에는 열이 고정되어 있고 행이 바뀌죠. 그 다음에 10, 11, 12, 13. 네, 이번에는 열은 행은 고정되어 있는데 열이 감소하죠. 그 다음에 14, 15, 16. 이번에는 열은 고정되어 있는데 행이 감소하죠. 그 다음에 17, 18, 19. 행 고정의 열이 증가하고요. 20, 21. 열 고정의 행이 증가합니다. 22, 23. 행 고정의 열이 감소하고 24. 이제 거꾸로죠. 열 고정의 행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25.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소용돌이처럼 달팽이 모양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조심할 부분이 자 열이 증가하죠. 그 다음에 밑으로 행이 증가하죠. 열이 감소하죠. 행이 감소하죠. 열이 증가하죠. 행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증가 두 번에 감소 두 번, 증가 두 번, 감소 두 번, 증가 두 번, 감소 두 번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증가하는 게 몇 개씩이냐면 첫 번째는 다섯 개죠. 다음에는 네 개, 네 개, 네 개. 그 다음에 세 개, 세 개. 두 개, 두 개, 한 개, 한 개. 그러면 끝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증가 증가 감소 감소 그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죠. 그래서 이제 토글 스위치를 씁니다. 토글 스위치 플러스를 시켜줄지 뺄지 그러니까 일식 여기 보면 일식 증가할지 여기도 일식 증가하겠죠. 이쪽 반대쪽 할 때 일식 감소하고 이렇게 토글 스위치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증가 감소하는 폭이 처음에는 5지만 그 다음은 4, 4, 3, 3, 2, 2, 1, 1 이렇게 바뀌죠. 이제 그거를 반복하는 횟수를 감안해서 이제 알고리즘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문제 지금 나왔던 거 확인하는 겁니다. 1, 3, 4, 5. 자, 값이 채워졌죠. 6, 7, 8, 9. 채워졌죠. 그 다음에 감소하죠. 4개가. 그 다음에 또 감소하죠. 3개가. 그 다음에 3개가 증가하고 2개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2개가 감소하고 하나가 감소하고 하나가 증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써보니까 앞에 있는 그 그림을 1, 2, 3, 4, 5, 6, 7, 8, 9, 9개를 썼는데요. 자, 열이 증가하고 5개 원소의 번호를 배정해주고 행이 증가하고 4개 배정해주고 열이 감소하고 4개 배정해주고 행이 감소하고 3개 배정해주고 규칙이 나오죠. 열행 교행이 되는데 증가 2번에 감소 2번 증가 2번 감소 2번이고요. 그 다음에 5개, 4개, 4개, 2개, 2개, 3개, 3개, 4개, 4개, 3개, 3개, 2개, 2개, 1개, 1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달팽이 모양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증가와 감소 단계를 이 토글 변수인 S를 이용해서 합니다. S에다가 기본값으로 2를 주면 그 다음에 이제 행이나 열의 인덱스를 계산할 때 S만 더하면 되죠. 만약에 1이면 증가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1이면 감소하는 걸로. 그래서 1과 마이너스 1로 토글이 되도록 하는 거죠. 4개, 4개, 2개, 2개, 3개, 3개 이렇게 4개, 4개, 3개, 3개, 2개, 2개, 1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몇 번 반복할까? 첫 번째는 5개의 행에 대해서 일어났는데 이제 그 몇 번 반복할지를 변수 K를 통해서 나타냈는데 5번 일어났지만 이제 다음부터는 4번, 3번, 2번, 1번 이렇게 일어나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이 K값이 이렇게 바뀌도록 하고 이 K값에 관해서 반복하도록 반복률 변수 P를 두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행과 열을 IJ라는 말을 썼습니다. AIJ는 I 행 J 열에 대해서 값을 넣어주는 거고요. 이때 값을 넣어줄 때 N은 1부터 25까지 바뀌도록 하나씩 증가하면서 되어 있습니다. 자, 순서들을 보면 자 배열 변수 A55는 잡았고요. 들어가는 값 N은 1부터 25까지 변하는 거고 I 행 J 열. S는 행과 열을 이제 증가나 감소시킬 때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하는 이제 토글용 변수고요.
다음에 K는 배열의 값을 넣을 때 몇 번 반복할 거냐. 처음엔 다섯 번, 그 다음에 네 번, 네 번, 세 번, 세 번, 두 번, 두 번, 한 번, 한 번 했죠. 그걸 정해주는 거고, 그 K에 관해서 P는 이제 반복해서 밸런스를 넣어주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어디부터 볼까요? 여기 가운데부터 볼까요? 가운데. P는 1부터 K까지. 자, 이쪽도 보면 P는 1부터 K까지. 자, 그래서 K만큼씩 P를 반복하는 거죠. K값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까요? 처음에 K값은 5로 주어졌습니다. 5. 자, 5, 1행은 5 열이 점점 커지면서 값이 배정됐었죠. 그래서 K가 5로 됐고, 처음에 5가 끝나면, 그 다음엔 4, 4가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다 끝난 다음에 K는 K-1, 그래서 하나를 감소시켜주죠. 그렇게 해서 K가 1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1보다 크면 반복하는 거고요. 0보다 크면 반복하는 거죠. 1까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끝내면 됩니다. 자, 1보다, 0보다 큰 경우 이쪽으로 오죠. 그럼 처음에 이제 5였는데 4로 줄죠. 그러면 이 경우는 반복을 한 다음에 K 값을 감소시키면 안 돼요. 감소시키면 안 되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K를 한 번 더 하죠. 그러니까, 다섯 번, 네 번, 네 번, 세 번, 세 번, 두 번, 두 번, 한 번.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 네 번, 네 번. 그러고 나서 다시 K가 줄죠. 그 다음에 세 번, 세 번. 또 K가 줄고, 두 번, 두 번. K가 줄고, 한 번, 한 번. 그러고 난 다음에 0이 되니까 끝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반복하는 거죠. 증가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자, S는 1. 이게 이제 1씩 증가하는 거죠. 증가하는 건데, 보시면, 증가,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증가, 감소, 감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는, 증가 쪽으로 1이니까 증가 쪽으로 쭉 한번 하고 다시 증가 쪽 한번 하고 S가 토글되죠. 토글돼서 오면 감소로 한번 반복하고 또다시 감소를 한번 반복하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는 반복하는 횟수를 나타내죠. 5, 4, 4, 3, 3, 2, 2, 1, 1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이나 열에 증가하는 거는 S를 나타내죠. 증가,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증가, 감소, 감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n은, 자, n은 n 플러스 1부터 시작하니까 n은 초입값을 0을 두죠. 그래서 이제 이쪽 반복할 때도 n을 하나 증가시키고 n을 증가시키는 걸로 시작하고 있고요. 자, ij가 행과 열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1행, 0열. 왜 0열이냐면 j값을 여기서 바꿔주죠. 바꿔줍니다. 그래서, 1행에 관해서, 1행에 관해서 다섯 번을 하죠. 다섯 번 반복하는데, n 값을 증가시키면서 열 값은 어떻게 되나요? j는 j 플러스 s. s는 1이니까 하나 증가하죠. 0부터 초기값 주어졌으니까 j는 1, 2, 3, 4, 5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a는 1에 관해서 1, 2, 3, 4, 5가 바뀌면서 n 값이 1, 2, 3, 4, 5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됐습니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다섯 번 했으니까 이번에는 넷으로 줄죠. k는 k-1. 그래서 넷이 되니까 이쪽으로 와서 자, 네 번에 대해서 하죠. 네 번에 대해서 뭘 합니까? 이번에는 행 값이 증가하죠. 열은 고정되어 있고, 열은 지금 여기 J 마지막 값을 그대로 가지고 넘어가죠. 5열에 관해서 M이 증가하면서 I는 I 플러스 S, S가 아직은 1이죠. 플러스 1. 그러니까 I, A, A, IJ, 이래서 I 행이 이제 바뀌면서 값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앞에는 다 증가하는 쪽으로 갔는데 이제 토글이 되죠. 감소하는 쪽으로 돼서 다시 이렇게 넘어오면 K는 여전히 4죠. 여기서도 4였고. 그래서 4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S가 하나씩 감소하는 쪽으로 가죠. S를 마이너스 1로 둬서, 행이 하나씩 감소하는 쪽으로 가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은 초기값이 0이고, S는 증가하는 걸로부터 시작하죠. 1행 0, 열부터 시작하죠. 왜 0, 열이냐면, J 값이 이렇게 1로 세팅되도록 먼저 되기 때문에 0을 잡았고요. 처음 반복하는 게 5부터 시작하죠. 5개부터. 5개, 그 다음에 감소시켜서 4개, 4개, 3개, 3개. 그렇죠? 그다음에 증가는 증가 증가 토글한 다음에 감소 감소 토글한 다음에 증가 증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디버깅 표를 보면 여기에 이제 원번호를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순서대로 해놨거든요. 이게 교대가 되겠죠. 1, 2, 3, 4, 5, 6, 7 다음에 8, 9, 10 이렇게 교대가 되겠죠. 자, S, K, I, J, N, T, K가 0보다 크냐? 그다음에 배열 I, J에다가 N 값을 집어넣는 거죠. 자, S는 1, 증가부터 해놨죠. K 5개부터, 5개를 반복합니다. 1행,
다음에 열은 0, 0부터 초기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일행, 일열, 그 다음에 증가하죠. S가 1이기 때문에 이 J는 J 플러스 S거든요. 3, 4, 5 이렇게 증가되고 이때 N값도 0부터 시작해서 1, 3, 4, 5 이렇게 되죠. 자, P는 K만큼 반복하죠. K가 5니까 1, 2, 3, 4, 5 이렇게 반복을 하죠. 그래서 그때 각각 값이 A11에는 1, A12에는 2. 자, 보면 행은 일행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열이 1, 2, 3, 4, 5 증가되죠. 증가되고 다섯 번 반복하죠. 왜냐면 K가 5고 S가 증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섯 번 반복하죠. 다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K값이 하나 감소하죠. 4로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섯 개만 반복을 하는데 나오면은 네 개, 그다음에 세 개, 두 개, 한 개 이런 형태로 되는 거죠. 자, 네 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개로 되어 있고 이번에는 이제 행값이 증가하죠. 2행, 3행, 4행, 5행, 열은 5열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N값은 계속 증가합니다. 6, 7, 8, 9. 자, P는 4개에 대해서 하죠. 1, 2, 3, 4. 4개에 대해서 하니까 A, 2, 5. J행, I행, J열이니까 2, 5는 6, 3, 5는 7, 4, 5는 8, 5는 9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보면 5, 열에 관해서 행값이 2, 3, 4, 5 증가하면서 4개 값이 반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같은 5행에 대해서 열이 감소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스위치 값이 S가 마이너스 1로 바뀌죠. 마이너스 1로 바뀌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제 J 값이 감소하죠. 여기, 여기서부터 5부터 시작하죠. S를 더하니까 4, 3, 2, 1,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N 값은 계속 앞에 값을 유지하면서 계속 커오고 있습니다. 10에서 13까지. 그 다음에 K는 아직 4니까 1, 2, 3, 4 반복해서, 자, 5행에 관해서 4, 3, 2, 1, 열 값이 10, 11, 12, 13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K 값이 하나로, 하나 더 줄죠. 3. 그래서 이제 3번 반복합니다. 3번 반복하고, 이 경우에 또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행이 줄죠. 4, 3, 2, 4, 3, 2로 줄고, 그 다음에 열은 고정되어 있고, N 값은 계속 증가하죠. 그리고 3번 반복하니까 1, 2, 3. 그래서, 이런 식으로, A에 4, 1, 3, 1, 2, 1에 14, 14, 15, 16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가 다시 토글되죠. 1로.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1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가 토글되고 그 안에 여기 이제 반복하는 개수가 계속 줄죠. 5, 4, 3, 2, 1 이렇게 줄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이제 그 3, 3에 25가 들어가는 걸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